자연수 n에서 요거 일반항 표현해 보면 nc의 r x제곱에 n-의 r 그 다음에 x분의 2의 r승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. 계수 앞으로 보내보면 ncr의 2의 r승에 자 얘는 마이너스 r이니까 이쪽으로 붙이면 x의 2n-2r에서 r 뺐으니까 2n-의 3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수항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x에서 위에 있는 여기 지수 파트가 0이 돼야지만 상수항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상수항이 될수 있는 경우가 얘가 0이 된다 그랬는데 2n-3r이 0이 돼야 되는데 n이 예를 들면 1이 되면 이걸 만족하는 r은 존재 안 하겠죠.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얘가 0이 될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? n이 자연수라면 여기 3, n이 3이 될때 r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6이 될때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 9가 되면 6이 되고 10이야 자연수니까 이거 3개밖에 없겠죠. 이 경우에서만 이런 r이 와서 뭐가 되겠다? 상수항이 되겠다. 그러면 나머지는 존재 안 하니까 얘는 F의 1이랑 N에 대입하는 거죠. F의 1이랑 F2는 다 0이잖아. 상수항이 없으니까. 그럼 얘는 F, N이 3일 때 F3이랑, 여기 F3이랑, F6이랑, F9, 세 개만 계산하면 되겠죠? F의 6이랑. F3은 어떤 의미냐면, N이 3일 때, 상수항은 R 자리에다가 2를 넣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. R 자리라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F3은, n이 3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적을 겁니다. 3c에 r 자리에는 2를 적으세요. 3c2의 2의 제곱 얘가 상수항의 첫 번째 여기에 따른 상수항인 거고 두 번째는 f6은 n이 6일 때 6c에 6이면 r 자리에 4를 적으세요 입니다. 6c4의 2의 4승 더하기 그 다음 F의 9는 N이 9일 때니까 9C에 N이 9면 R 자리에 6을 적으세요. 9C6의 개수는 2의 6승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. 3 곱하기 2의 제곱 12그 다음에 6C4는 6C랑 같죠. 15 곱하기 16. 자, 9C6은 84 곱하기 2의 6승은 63. 해서 계산해 보면 5628. 4번.